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지금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슈가 나온 건설 쪽인데요. IS 동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 워낙 그 건축과 토목 쪽에서 알려져 있죠. 이쪽에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 폐 배터리 쪽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원 재활용 쪽이 한 15% 정도 비중이 있고요. PHC 파일 정도도 같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주가 움직이는데 저평가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리사이클링 쪽의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타운 마이닝 컴퍼니라고 하는 TMC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쪽에서 어떤 탄산리튬 회수 기술이나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블랙 파우더, 즉 하나로 뭉쳐진 그 관련된 리튬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이 파우더에 대해서 양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리튬 관련주와 비슷한 밸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게다가 또 인선 모터스와 지난 북미 업체 쪽에 인수한 리시온이라는 회사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높지만 일단 그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는지 시세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한 3만 500원대 정도쯤의 지지권이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시세 확장이 나올 수 있는가를 좀 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IS 동서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콘텐츠 관련주로 지금은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좀 키다리 스튜디오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이제 반도체 설계 쪽 관련된 사업을 좀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을 좀 원천 지금 중단을 하고 나서 아예 지금 웹소설 뭐 웹툰 이런 쪽에 지금 사업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중국의 이 플랫폼하고 공급 계약까지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이고 올해 한 중순쯤에 해가지고 지금 힘나라 여대리가 지금 캐스팅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라 지금 드라마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웹툰 같은 경우가 좀 많아가 지금 종주국인 일본을 지금 넘어설 거란 이야기도 지금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과도 분명히 좀 가시성이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웹툰 관련해서는 좀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좀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 2평 안쪽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걸로 봐서는 일단 지금 저가를 계속 지금 내리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보합세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주다가 한 차례 또 시세가 또 폭발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성향이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기다릴 스튜디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하나 종목들 요즘 최근에 거의 휴마시스에 대한 변화가 좀 강하게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이쪽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소식과 함께 또 이어지는 진단 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범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어떤 관심이 없다가 또 빠르게 이어지는 만큼 주가의 속도도 상당히 빠른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시장에 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